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매싱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제 초보자분들의 경우 기초 스윙을 제가 설명을 드려놨고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랑 중급자분들까지 할 수 있는 스매싱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막 설명드리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일 것 같아서 좀 네 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그립, 두 번째 스윙, 그리고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몸 사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매싱을 들어가기 앞서서 웨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에 대해 한 번만 또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매싱을 때리거나 클리어를 칠 때 코치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알려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스턴 그립에서 스윙을 하라고 알려드려요. 근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턴 그립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스턴으로 잡아서 손목이 정확하게 돌아가가지고 정면에 면이 만들어지는 분들은 이스턴 그립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손목의 이 유연성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연령마다도 다를 수 있고 그 신체 조건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스턴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손목이 열었을 때 끝까지 안 열려요. 이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러면 이 그립을 안쪽으로 조금 돌려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웨스턴이라는 거는 이렇게 잡는 그립이 웨스턴 그립이에요. 이 웨스턴 그립도 사실 테니스에서 이 웨스턴으로 치는 포핸드 그립에서 나온 건데 이 그립을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라이팬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렇게 잡듯이 잡아서 공을 치기 때문에 웨스턴을 이렇게 잡아서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면 공간을 활용해서 임팩트를 잡아줄 수는 있지만 손목의 사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에서 아주 살짝만 돌아간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라켓이 이렇게 있고 이스턴 그립은 이 왼쪽에 각진 부분에 저희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마디 사이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턴 그립을 잡고 내가 손목을 돌렸을 때 지금 이 면처럼 반듯하게 나오는 분들은 이스턴 그립을 잡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면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돌아요. 손목이 유연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손목이 이 라켓 헤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라켓 헤드가 조금 정면을 볼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스턴 그립이 이 왼쪽 라인에 여기 검지와 엄지 사이 마디가 맞았는데 지금은 살짝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잡고 쳤을 때 내가 정면에 면이 열린다 이러면 이 정도를 잡고 치셔도 괜찮은 겁니다. 단 이게 이만큼 들어와 가지고 내가 손목을 돌렸을 때 라켓 헤드가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 이러면은 이제 공이 맞을 때 내가 지워주는 힘이 약할 때 이 공이 맞으면서 면 자체가 이렇게 픽픽 돌아가서 깎이는 스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깎이시는 분들은 웨스턴 그립을 잡고서 공을 타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턴 그립으로 스윙을 잡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손목을 정확하게 돌렸을 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 면이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서 정타가 완벽하게 잡힌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면 깎이지 않고 정타가 계속 맞는 건데 내가 웨스턴을 잡아버리고 손목이 이대로 강하게 잡으면 정타가 맞겠지만 이 손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공이 깎여서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잡고 내 손목 가동 범위 내에서 면이 열리는 정도까지 그립을 딱 잡고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안 넘어가게. 내가 이스턴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일자로 면 만들어지는데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저는 여기서 억지로 넘기려고 해도 안 넘어가지거든요. 이때 타구를 해야 정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손목이 조금 유연성이 부족해서 살짝 옆을 잡았어요. 그리고 돌렸는데 저는 지금 약간 빠지죠. 옆에서 봤을 때 저는 정타보다는 살짝 더 돌아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정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그립을 잡고 타구를 해줘야 정확하게 정타가 계속 맞을 수 있습니다. 웨스턴 그립과 이스턴 그립의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조건 이스턴을 고집할 필요 없고 또 반대로 너무 웨스턴 쪽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스매싱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매싱을 잡는 거는 팔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치는 느낌보다 악력과 손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윙을 하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 공간, 여기 그립과 이 손이 떨어지는 공간에 활용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립을 잡을 때. 근데 이거를 이 공간을 안 만들고 라켓을 세게 쥐고 있으면 이대로 빠져서 이대로 나오면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질 때 팔꿈치가 옆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과정, 헤드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손이 살짝 열려서 헤드가 더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초보자 편에서 말씀드린 그립은 검지가 위로 파지가 되어 있고 검지손가락의 힘으로 눌러주는 스윙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100%의 스매싱을 때릴 때는 검지손가락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더 편한 분들을 이렇게 때리셔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그립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세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중지 위에 걸쳐지고 그리고 검지가 위에 잡히는 이게 좀 기본적인 그립의 형태죠. 이 그립의 장점은 뭐냐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스매싱을 정확히 누르는 방법을 모를 때는 검지손가락이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검지손가락을 누르면서 헤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기를 힘을 조금만 주면 헤드가 떨어지고 그리고 엄지가 중지 위에 잡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스윙이 끝났을 때 이 중지 쪽 엄지의 힘이 가해지면서 중지가 지줏대 역할을 하고 엄지도 지줏대 역할을 하면서 그립이 받쳐져서 스윙이 너무 밑으로 이렇게 안 떨어지고 여기서 탁 잡히는 스윙이 나올 수 있게 여기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그립은 뺐다가 검지로 밀면서 엄지 쪽으로 잡아주는 스윙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그립은 세 손가락이 있고 검지 손가락이 오고 위에 엄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 그립의 장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공간 활용에 있어서 검지 손가락이 올라가면 내가 빼는 데 있어서 검지가 받쳐지기 때문에 헤드의 라인이 조금밖에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검지 손가락이 밑에 있고 엄지가 위에 있으면 그만큼 헤드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지를 올렸을 때 이 정도 떨어진다면 검지를 내리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백스윙이 커지니까 그만큼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이 잡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스윙이 나오면 검지로 밀어주는 스윙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그립을 잡으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손목을 사용해서 스윙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들어오는 이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스매싱이 계속 날아다니고 힘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공이 뒤에서 맞거나.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검지를 위로 올렸을 때는 뒤에 이 헤드가 조금 덜 떨어지지만 검지 손가락으로 밀어주면서 이 라켓 헤드를 앞으로 빨리 가져올 수가 있고 단 백스윙이 조금 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 밑으로 내려갈 때는 헤드는 크게 내려올 수 있지만 내가 밀어줄 검지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손목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보는 것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시고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해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